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진짜 엄청 추워요. 막 영하로 막 내려가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손, 귀도 빨개지고 입은 얼어서 말은 안 나오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많은 제군들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난방을 하는 용품들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난방용품을 보조할 수 있는 용품들의 리뷰를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요청이 많았던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아니고요. 이거. 만능 단열 스프레이라 그래가지고 광고를 보니까 투명한 뽁뽁이에요. 그러니까 분사하는 뽁뽁인데 유리창에다가 이거를 뿌리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투명해. 그러면서 이 뽁뽁이보다 더욱 시계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과연 진짜로 될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리뷰하는 김에 아니 홈쇼핑 광고에서도 글쎄 요거 바르는 뽁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반투명하긴 한데 이 뽁뽁이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제품들과 여기에 있는 단열용 뽁뽁이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리즈. 네, 일단은 이 두 제품들을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실험이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유튜브에서 만들기 장인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복합장인의 작업실입니다. 제 겁니다. 일단 광고에서 본 실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그 유리를 세워놓고선 알콜 램프로 열을 가는데 그 앞에다가 초콜릿을 올려놔요. 그랬는데 요 만능 스프레이 를 사용한 유리의 초콜릿은 녹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열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 쓰면 추운 것도 방어를 해주지만 여름에 더운 것도 방어를 해주는, 난방기를 쓸 때도 그리고 에어컨을 쓸 때도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유리판을 2개, 3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유리에 먼지들이 좀 묻어있을 거니까 깨끗하게 다 닦아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리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커먼하우스 제품을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스프레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아주 아주 고운 입자가 분무가 됩니다. 거의 유리창을 다 덮을 만큼 충분히 뿌린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천으로 닦아주라고 합니다. 어? 뭔가 천으로 닦으니까 뭔가 세제로 그릇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다리니까 그냥 투명해져요. 코팅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빡빡 문지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살살. 자, 이제 완전하게 그냥 투명해졌습니다. 그냥 투명한 유리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끝! 되게 간단한데? 이게 진짜로 된다면 진짜 간단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뒷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도.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나기도 한다. 예전에 저 스마트폰 뿌리는 액정 보호필름 그 바르는 거 그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근데 뭐 유리에다가 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완전히 나가린다. 오케이, 이 녀석은 2번입니다, 이제.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 뭔가 살짝 촉촉한 유리창의 느낌이에요. 일단은 그대로 또 둬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리에다가는 바르는 뽁뽁이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간편한 느낌은 좀 아니네요. 이게 도료는 페인트 롤러랑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도료를 이렇게 뿌려주래요. 자, 그런 다음에 롤러에다가 충분히 묻혀줍니다. 이거는 근데 좀 냄새가 좀 있네요. 유리 위에다가 슥싹슥싹 한번 롤러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한 20분 동안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 앞면에 도포하고 건조가 끝났는데 이렇게 약간 좀 반투명한 유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하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뒷면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번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동시에 불을 붙이고 바로 스톱워치를 돌릴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스톱워치를 누르겠습니다. 광고대로라면은
얘가 아예 녹지 않고 초콜릿도 눌러붙지 않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또 유리를 가열하는 거니까. 쫄보니까 이거 쓰고 있을래. 이게 불의 크기가 각각 다 달라서 최대한 맞춰가면서 좀 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안 녹는다. 오! 일반 유리는 떨어졌어요. 확실히 일반 유리에 비해서는 초콜릿이 비교적 멀쩡해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5분 정도가 좀 지났거든요. 근데 봐봐! 이것도 녹긴 녹았어요. 뿌리는 뽁뽁이도 6분이 되기 전에 녹아내렸고요. 히트온! 요 녀석이 제일 늦게 녹네요. 아하. 자, 히트온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6분이 좀 넘어서 7분이 되기 전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실험을 해본 결과 일단 확실히 일반적인 유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솔직히 좀 아니었고요. 얘가 녹아서 떨어졌을 때도 얘도 어느 정도는 녹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광고대로 완벽하게 된다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일반 유리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근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알콜 램프의 불의 세기를 일정하게 만들기도 힘들고 제품이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실험! 두 개의 유리 상자가 있는데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놓고 시간을 경과시키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상자의 안에는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열 차단을 이렇게 해놓더라도 안에서 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유리 상자를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온도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변화가 있냐 이거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지금 온도가 5.2도, 그리고 5.2도, 4.9도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봤는데 이게 뭐 별로 차이가 없잖아 지금. 약 40분 가까이 지금 흘렀는데 보면은 뭐 처음에 그 온도 그대로, 그러니까 0.12도 차이는 솔직히 막 그게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든 온도라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5.2도. 처음이랑 똑같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광고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우와 신기하다라고 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절대로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고 같고,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광고대로 절대 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광고에서 나온 대로 단열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결로 현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에다가 한번 입김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한테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불어볼게요. 비교적 엄청 빠르게 김이 없어지긴 합니다. 아예 안 생기진 않는데 김서림 방지제를 바른 것처럼. 이거 그냥 김서림 방지제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광고에서 나온 대로 얘를 반만 스프레이를 뿌려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음을 넣어둔 지 지금 한 5분 이상 흘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는 유리의 바깥쪽에 맺힌 물방울이 아니고 안쪽에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방울입니다. 자, 정말로 광고에서처럼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고 이쪽만 멀쩡한지. 사실 저는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김이 잘 안 서렸으니까. 갑니다. 렛츠고. 오. 자, 이쪽 보시면은 요게 유리창에 이렇게 맺히듯이 김이 서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쓸어 올리면은
손에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반면에 이쪽에는 물기가 아예 없느냐? 는 아니고 여기에도 물기는 있어요. 그냥 김이 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투명할 뿐이지 수분은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티커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잉크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둘 다 물에 젖어가지고 지금 쭈글쭈글 하거든요? 아무튼 이 결로현상이 광고에서의 실험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광고처럼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물방울이 아예 안 맺히는 건 아니고 맺히긴 하지만 투명하게 보인다. 자, 이렇게 동생 작업실에 와가지고 광고에서 나온 실험 세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프레이의 기능이 좋다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고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집에 가서 다음 실험과 그리고 실사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오후 5시인데요. 집안에 있는 보일러가 1, 2층이 있어가지고 두 대거든요. 이 두 대를 다 40도, 40도를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사용 리뷰에 앞서서 광고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리창이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반을 나눠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뽁뽁이를 붙여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뿌리는 뽁뽁이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막 재요. 그러면은 뽁뽁이에 비해서 뿌리는 뽁뽁이 쪽이 훨씬 더 온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실험을 하려고 아까 전에 이렇게 유리창을 일단 싹 다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파티션을 나누는 다음에 이렇게 총 4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표면 온도를 잰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광고에서처럼 뽁뽁이에 비해서 월등하게 온도가 높을지 여기에 표면 온도를 한번 지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도, 10.4도. 10.2도. 어? 10도. 10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뭐 광고에서의 컨디션과 제 컨디션은 물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제가 집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는 광고에서처럼 비슷하게도 안 된다! 그래도 광고에서처럼 거리를 좀 두고 한번 해볼까요? 뽁뽁이를 가른 쪽 8.6도 나오고요. 여기서 멀리서는 이건 7.8도. 8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실제로 온도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이 방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조금 눈에 보이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창을 하나를 떼버렸어요. 그러고서 유리창을 미리 다 닦아놓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창문에다가 단열 뽁뽁이부터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각이 1시 7분입니다. 낮에 하면은 해가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온도 차이가 낮보다는 새벽이 좀 더 낮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18분입니다. 지금 내부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부 온도도 있지만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여기가 또 바뀔 수 있는 거라 외부 온도랑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7.9도입니다. 자, 그래서 밖에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보온을 잘 해주고 단열을 잘 해주고 있었음에도 여기 온도가 더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떼고선 단열 스프레이를 붙여놓고 2차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56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온도가 보니까 16.5도거든요 자, 현재 시각은 4시 14분입니다 아, 이렇게 이것도 온도를 재봤는데 거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밖에 온도가 얼마나 될지 한번 볼게요. 영하 9.6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내부 온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밖에 온도는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단열 스프레이가 단열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마지막으로 바르는 뽁뽁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미리 해갖고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유리창을 갈아 끼우고 1시간 후에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창문을 빡빡 닦고선 했는데도 이렇게 막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제가 두 번 정도 지금 덧칠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도 잘 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오전 4시 49분. 제가 어느 정도 올려놔가지고 지금 16.3도, 4도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시각은 6시 7분입니다. 아, 보면은 지금 온도가 16.6도예요. 아까 처음에 닫았을 때보다 0.1, 2도 정도 그냥 올라갔는데, 밖에 온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영하 10.2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모두 바꿔가면서 1시간씩 두고 실험을 해본 결과 내부 온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밖에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걸 보면은 세 가지 제품 모두 단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실제로 체감하기에 사람이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설치하시든 이제 본인이 맞는 걸로 잘 찾아서 좀 더 보다 편하고 수월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열은 일단 괜찮게 다 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저는 이 뿌리는 거랑 바르는 게 일반적인 뽁뽁이를 잘라서 붙이는 것보다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리창 엄청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도포를 하고 또 문질러야 되고 그리고 사용법에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은 재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르는 뽁뽁이 같은 경우에는 떼낼 때도 물을 뿌려서 불린 다음에 잡아서 뜯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뜯어볼까요?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근데 이거를 언제 다 긁고 앉아있을 거냐는 말이죠. 오히려 물을 그냥 한 번만 뿌려놓고 살짝 좀 말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뗄 때는 전체 면적에다가 물을 묻히고서 이렇게 긁어낼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부분에다가 조금만 물을 묻혀놓고 이렇게 잡아서 뜯는 게 오히려 더 뭐 그렇게 간편하진 않지만 보다 더 간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보다 뿌리고 바르는 게 간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진짜로 해보면 뽁뽁이가 제일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떼고 싶을 때 그냥 훅 떼어내면 되고요. 네,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관상 보기에는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리 뷰에서 겨울철에 유리창 단열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제품 두 가지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